네, 미스터 진단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1부 잠깐 쉬었다가 바로 2부로 왔으니까 많이 네. 어디 안 가셨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종목 진단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매수할까 말까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면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꼭 좀 보내주시죠. 네. 자,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다시 좀 돌아오고 계시는데요. 예. 왜요? 연희 미니파파님께서, 그러니까 창호 앵커씨래. 뭐래요? 창호 앵커한테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에너자이저 같이 잘 웃을 수 있냐. 아, 제가 방송에 이러기 위해서 방송 쉬는 동안에는 이러고 있어요. 아, 그렇죠. 세상 어둡게. 아, 그렇습니다. 있고 저는 방송 전에 카메라 앞에 가서 한참 웃고 있다가 들어와서는 네. 약간 퀭해지고. 예, 또 연희 파파님께서, 야, 오늘 이건 앵커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하는데. 왜죠? 뭐 있어요? 피곤해 보입니까? 예, 좀 웃을게요. 힘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도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2부에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이번에는 오바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부터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 플랜티넷입니다. 매수 가격이 2,810원이고요. 비중은 10%. 이종복 전문가님, 2월 27일 매수했는데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기 차트 보이신 대로 바로 플래티넷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어서 불안하셨던 모양이죠. 오늘 4% 올라와 있는데 자 그래도 매수 가격이 조금 위에 더 있습니다. 자 추가 매수 타이밍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네요. 자, 이것도 또 소형주인데 이분은 또 이런 주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한번 해 드려볼게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리고 예전에 덕산 네오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주식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인성정보도 되게 선호하는 주식이잖아요. 헬스케어 관련주 되게 자주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도 보세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고점에서 저렇게 쫙 빠졌거든요. 근데 플랜티넷은 얘는 이평선 자체가 지지저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밴드죠. 최근 주식시장의 어떤 밴드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완벽한 주식이거든요. 사실 대신 이거 소형주고 너무 작은 주식이라 제가 그냥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런 주식이 숨은 보물이고 숨은 진주입니다. 이런 주식을 어설프게 기술적 분석하니까 주식을 털리는 거고 징그러워서 던지니까 나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걸로 이건 진행자 삼익TH 기억나시죠? 이것도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이 주식도 보시면은 이평선 깨고 아래에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듯이 저런 주식은 선택받은 사람이 수익 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클라우드 관련주들하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3,500원 이상 갈 수 있다. 제가 딱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래티넷에 대한 상세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종목을 매수하셨나 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래도 꼼꼼한 진단 내용이었죠.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바오님의 플래티넷까지 살펴드렸어요. 자, 이어서 종목 헌터님께서 네. 이제 헌팅을 한 종목인데 KT 서브마린입니다. 어허. 6,06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예. 비중은 딱 한 15%.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이죠. 네. 네 헌팅 잘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 헌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한번 바닥 찍고 계속해서 한번 쉬었다 올라오고 쉬었다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익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가야 될지 전고점까지 또 추가도 갈 수 있는지 KT 서브마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T 서브마린입니다. 요건 좀 난이도가 인데 누가 있네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고 종목 질문이 많이 오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만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젖히면 젖힐 때는 한 6,000원 정도는 젖힐 수 있거든요. 젖히고 갈 때 여기 7,000원 고점 돌파 기대형. 이것도 누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 6,000원 정도 흔들리는 거 버텨보시면 7,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주식 지금 제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또 미스터 진단 실시간 묘미 아닙니까? 오늘 시간 외에서 우크라이나 관련주 쪽의 주식들이 되게 세요. 우크라이나 관련주 쪽의 종목들이 되게 셉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무슨 뭐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에버다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주식은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아니어도 여기 서암기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계 관련주,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센 이유가 다음 주에 뭐 아침에 최소한 시초가가 고점으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데모 막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래서 KT 서브마린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 7,000원대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T 서브마린 관련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께서 또 우리 종목 헌터님께서도 수익 내면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보니까 전화를 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전화 한번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현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현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파미셀 종목. 예, 파미셀이요? 네네. 혹시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000원에. 18,000원? 예. 40%고. 네. 제 친동생의 종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동생분이. 아, 진짜.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죠? 아니, 괴로워하지는 않는데. 네. 나오고 싶어서요. 아, 보기에도 아마 이게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많은데 이게 언제 때 18,000원? 아, 파미셀 지금 현재 주가가 정확히 반토막 9,020원입니다. 게다가 사실 네네. 더 걱정되는 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고점이 이 종목이 26,000원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아,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참. 험난합니다. 아,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이 종목 전문가께 이 종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아, 파미셀인데요. 18,000원에 40%. 지금 손실이 50%인데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아 가장 어려운 진단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건 저한테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핵폭탄을 한번 날려야 되는데 18,000원이면은 지금 1년 6개월 때 1년 6개월 정도 전 물려 있는 거고 지금 딱 팔고 나오고 싶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시죠?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셀트리온이라고 아시죠? 셀트리 이분 파미셀 18,000원에 살 때 셀트리온은 25만원대 주식이었어요. 이 셀트리온도 2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밀린 거 보듯이 이 파미셀 18,000원에서 9,000원 반토막 난 거는 반토막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인상 팍 쓰고 얘기할까요?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아에 이 오 우 개구리. 자, 낚시꼬리로 대면서 241선을 뚫고 날아가거든요. 여기쯤이 낚시꼬리로 대면서 뚫고 날아갈 수 있는 직전이었었어요. 근데 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장세가 폭락장이었죠. 작년 4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폭락장에서 그냥 꺾여 내려오다 보니까 차트가 깨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20%만 샀다. 만약에 이분이 15%만 샀다. 이건 무조건 추가 매수죠. 그러면 이건 여기서 돌 거거든요. 여기서 돌아가지고 12,500원에서 15,000원만 올라가도 대박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주식을 비중을 40% 사갖고 물려버리니까 이쪽에서 16,000원대로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먹고 팔 수 있겠다라고 아마 분명히 좋아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11,000원대로 왔을 때 또 후회했을 거고 다시 15,000원대 왔을 때 아 이제 또 가나?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그냥 눌러버리죠. 이게 비중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중이. 만약에 파미셀이라는 주식을 선호하면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부담가한다면 이거 저는 더 사도 된다라고 하고 싶은 의견이고요. 왜 파미셀이 유독 약한지 우리나라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과의 연관성인데 화이자라는 주식도 54달러에서 39달러로 요새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 이거 화이자거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 다우 섹터에 있는 주식과 이런 제약주의 흐름이 안 좋았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좋은 것도 지금 시간에서도 AMD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AMD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낚시꼬리. 그러니까 파민셀은 AMD의 여기 모습과 유사할 수도 있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셀트리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파미셀 비중을 많이 산 것을 반성하고 꾹 참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진단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참고 많이 되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전현님. 네. 네, 이렇게 해서 파미셀 살펴드렸습니다. 아,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동생분도 힘내십시오. 그러니까요. 제 생각 거의 포기 상태이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형이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선물 아닌 선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셨겠습니까? 믿을 건 핏줄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골랐고요. 사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ITM 반도체입니다. 오늘 뭐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온 그런 종목인데 뭐 잘해서 세게 갔다기보다는 네. 지금 3거래일 계속 밀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차트 보세요. 계속 내려왔어요. 이것도 반도체인데. 아, 참 아쉽죠. 예, 저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나마 이제 좀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돌리는 오늘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5% 담고 계시는데 이 ITM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긴 요즘 뭐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근데 매수 가격도 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요즘 반도체 좀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제가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아이러니한 주식으로 보는 주식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 회사 보시면 2차 전지 보호회로 제품을 주력으로 하며 그 외 2차 전지 배터리 팩, 센서 제품 등 보이죠? 그 다음에 향후 전기 전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막 요새 ESS 관련주들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관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준비하고 있음이라는 이 말. 준비했으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 회사가 왜 빨리 못 들어오는지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보세요. 지금 보면 2019년에 500억, 200억, 50억 그다음에 작년도 기준에 마이너스 160억. 이게 투자를 했다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 회사가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이 주식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지 되는 주식이고 이거 길게 보면 이 주식은 진짜 진주가 될 수 있거든요. 보세요. 계속 3년 연속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냐면 1,300억 투자했고요. 2019년에 1,300억을 투자했어요. 그다음에 20년에는 돈이 그 코로나 터졌을 때는 확실히 투자가 줄죠. 근데 2021년도에 1,2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900억을 투자했어요. 갖고 있는 현금은 600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투자의 성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건데 아직은 성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외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되게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는 주식이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왜 가끔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날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타이밍에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밀린 거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 시장 이슈로 장이 밀리면서 꺾여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못 간 거지. 이 회사의 노력을 보면 이건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확실히 좀 내용들이 가지각색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사라님께서는 IT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 이렇게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못해서 이렇게 소외를 받는 참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뭐 빛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전화 종목 진단은 계속 이어지죠? 저희 상담 다 안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네. 지금 2부 들어오니까 역시 이 말을 안 하면 2부에는 종목 진단이 확 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1부만 종목 진단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맞아요. 2부 때도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계속 접수 받으면서 그 중에서 저희가 골라 보니까요. 2부에는 아,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네. 2부에도 1부처럼 열심히 종목 진단 올려 주세요. 어떻게 뭐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올리는 종목이 바로 채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종목 진단 팍 올려주시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유튜브 종목인데요. 로즈마리 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역시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분은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2차전지 주들이 잘 가는데 이거 왜 못 가냐? 그린케미칼입니다. 아, 매수 가격이요. 1600원에 10%. 이 정도면 오늘도 1600원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고만고만한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건 이거예요. 불안하신 거죠. 2차전지 잘 간 종목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얘 왜 이러냐. 과연 수익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손실 걱정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약간 고민이 살짝 다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조복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이거 답답하신 모양인데요. 수익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가끔가다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분을 내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일단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안 하고 거기에서 얘기. 이거 제가 거기에서 초성이 기억인 다섯 글자라고 했던 주식이거든요, 이거. 제가 얘기할 때는 1300원대였었거든요. 1300원대. 그리고 이 그린케미칼을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바닥 각질에 있을 때도 저는 그때 그 당시는 에너지 3인방 해가지고서 그 외 대체 에너지 3인방으로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이건 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거래량을 보세요. 이건 안 가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거래량 갖고 올라가려고 하면 나중에 하한가 가고 막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건 여기서 안 가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될 주식이다. 여기서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거래량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걸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께 고마워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좀 애매한 감은 있으나 이 주식은 12,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후보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린케미칼 지금 바로 가지 못해서 좀 답답하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모았다가 한번 분출을 해줄 만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린케미칼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 진짜 몸이 달죠. 네, 맞아요. 다 올라가고 2차전지 좋고 유럽에서 CRMA 나오고 막 이러는데 왜 내 거 안 가? 약간 이런 건데 다
시간과 때와 그게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조금은 마음이 좀 놓여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와, 유튜브 채팅창에 이부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아, 530명이 넘게 아유, 지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진단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송프로님, 잘생긴 진행자님, 현대 HT. 어떤 진행자인가요? 둘 다? 정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진행자 들림도 아니고 진행자님. 아, 우상향님이 댄스 하라고 하는데 댄스. 다음에 또 고래 600 넘어가면 그때. 아, 근데 김민아 앵커가 오늘 방송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700 넘으면 저희가 노래 부르는 저희 저 음원이거든요. 그거 부르라고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700명. 어쨌든 뭐 예.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야 기분 좋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저희도 많이 이제 뻔뻔해졌거든요. 종목 네. 지나갈까요? 좋습니다. 진단 좋아요. 잘 끊어. 고요. 자, 포리 님께서 아, 김강돌이 님께서 아, 예, 예. 예. 자, 케이카. 아, 올려 주셨습니다. 아, 케이카. 또 렌터카 또 이쪽이죠. 14,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약간 이제 오늘 올랐지만 10% 올랐네요. 아,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에 케이카가 와, 이게 완전 계단처럼 계속 내려와 가지고 최근에 저공 비행하다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잠깐 올랐다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긴 약간 이런 횡보를 하고 있는 것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게 좀 더 바닥이다. 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지부터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케이크합니다. 제가 잘 안 보는 섹터죠. 자동차 섹터는 잘 안 보는 섹터인데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K카 그죠? 예, 실적 보다시피 적자가 안 나요. 그리고 2021년도 700억에 2022년도 보시면은 500억대 정도 매출은 늘었고 2021년 예, 추가 매수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고, 14,0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 정도로 가면 그냥 파세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무조건 2023년은 인공지능 로봇, 그죠? 예,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런 걸 하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아 이것도 또 저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답답한 주식이나 이런 주식이 있을 때 최고의 주식을 얘기하는 게 맞죠. 최고의 주식을 물어봤을 때 최고의 섹터를 계속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타이밍이 안 좋은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로봇은 실적이 없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아마 저는 들었어요. 아, 막 채팅창 치고 그러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시대적인 요구의 주식이다. 맞죠? 2차 전지는 환경의 요구에 의한 주식이다. 저는 사실 2차 전지도 되게 좋게 보지만 인공지능 로봇을 더 좋게 본 아마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전문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산업 공장에서 로봇이 없으면 이제 안 되고 왜냐면 고령화 아시겠어요? 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스마트 공장으로 공장이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공장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이제 2차 전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고체 그죠? 전해 그다음에 리튬도 이제 리튬 인산철 등 2차 전지 소재 재료 쪽으로. 왜냐면은 정통 2차 전지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많은데 메가스터디를 왜 갖고 있고 케이카를 왜 더 사냐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오케이. 더 사도 돼요. 바닥에 있으니까 더 사도 됩니다. 대신 욕심을 내지 말고 더 사서 단가 낮춰서 돈 천 원 정도 먹고 팔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동참하라. 이종복 이름 끝. 네, 동참하라. 네.
4차 산업 쪽으로 오시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추가 매수는 좋고 14,0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케이크가 아니라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올해 그런 올해 키워드들은 주도주. 올해 이런 주도주들은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이쪽에 다 있습니다. 뭐 AI, 인공지능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실용 메인스트림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네. 해드렸습니다. 네. 자, 조목진단 한창 하고 있는데, 아니, 유튜브 채팅창에 이부 들어서 진짜 더 많이 오시네요? 오늘 600 찍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지금 저희가 그 약간 공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약이죠, 600명대 뭐. 댄스, 네. 700명대 노래 네. 공연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할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도 됩니다. 근데 노래는 진짜 저희가, 네. 만약에 700 넘으면 다음 주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부담스러워. 부를게요. 부를게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요. 네. 대서양님께서 서진인의 이 뷔를 버리고 이종복님을 선택했다. 이야, 이종복 전문가님. 야, 멋있다. 뷔를 이겼습니다. 야. 이야. 아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비를 버리고 복으로 왔다. 아, 그리고 네. 노란 금잔디님께서는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노래 들으려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 그 갑자기 아... 조건이 있는 겁니다. 700명 예. 저희도 그래야지 그걸 보고서 딱 가는 거지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야, 노래 내놔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600, 700 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차근차근 성장하는 미스터 진단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좋습니다. 부담이 점점 올라오네요. 아... 자 다음 종목 진단인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포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 나무가 좀 살펴볼게요. 나무가 보내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나무가 16,000원을 일단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10%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일단은 조금 수익 보고 계시죠? 근데 주가가 좀 요즘에 올라왔어요. 자 계속해서 쭉쭉 뻗어갈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나무갑니다. 요거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세력주 패턴의 주식이고 제가 되게 선호하는 주식이거든요.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나무가 이런 종목들. 근데 최근에 지수가 살짝 변동성 생길 때 한번 겁을 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당장 신고가로 가기는 쉽지 않고 18,000원 언저리? 18,000원 언저리 정도 가면 살짝 눌렸다가 가도 갈 것 같긴 한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좋은 주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매출액이 5천억이 넘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2022년 기준에 300억대로 급증했죠 여러분 2020년에는 적자 회사가 2021년도에 230억으로 늘더니 2022년도에 320억으로 급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거고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주식은 갈 때 보면 이 60일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죽이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깼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급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튀고 올라가면서 20일선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언저리 정도까지 가면 한 번은 되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다산형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던지고 돌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되게 선호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좀 대응하고 17,500원에서 18,000원대가 한번 팔았다가 다시 되밀리면 다시 16,500원에서 16,000원대 째리고 노리고 계시다가 여기서 타이밍을 다시 잡아서 장기 투자해도 되고 그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되는 이 주식은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리님의 나무가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 투자로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죠. 자, 나무가였습니다. 야, 자 다음 종목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잘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트렌디한 이런 종목일 텐데요. 한번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어디 가셨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종목은 루닛이고요. 루닛?
얼마에 사셨어요? 루닛. 네.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4만 원요. 4만 원. 자, 4만 원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고 오늘 또 루닛이 또 2%대 상승세를 또 보여줬거든요. 비중은 네. 얼마나 되십니까? 예? 비중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30%요. 30% 적지는 않네요. 네. 자, 그럼 루닛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네. 그래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1개월 전에 매수했는데 네, 이게 딱 올라가기 전쯤 사신 거네요, 그러면. 한번 20%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와 가지고 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선은 AI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종복 전문가하고 합이 좀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최근에 네, 잠깐 좀 언덕 한번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전체 네. 그림은 쭉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라 괜찮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AI 루닛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AI 쪽인데 보호예수 이슈가 작년 10월 달에 지났어요. 이 주식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하나는 제거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 회사는 3개월, 6개월, 1년이거든요. 그럼 올 7월 달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약 쪽에 AI에 들어가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정통성이 있어요. 대신 등락 혼조는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30%라는 게 좀 단점이네요. 제가 봤을 때 네. 만약에 다음 주에 AI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 주식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만 5천 원대 혹시 거래량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장중에? 지금 시청자님.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야지 그냥 가기에는 조금 좀 단기적으로는 차트도 안 만들어져 있고 대신 3만 7천 원까지 빠져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 회사 보고 끝까지 갈 거다. 그러면은 신고가는 넘어갈 수 있겠죠? 신고가 넘어간 다음에 가격을 딱 예상하면 1, 2, 3, 4, 5로 가야 되니까 네. 5는 2라고 갔거나 6, 1, 8 정도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네. 길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가려면 3만 7천 원 언저리까지 조정을 견디셔야 돼요. 그런 거 견디기 싫으면 4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의 10% 정도 덜고 20%만 장기 투자하시면서 6만 원 이상까지 본다라면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을 네네. 좀 나눠서 드렸어요. 선택은 어쨌든 시청의 끝에 가서 하시게 될 텐데 마음에 네. 드십니까? 예, 네, 마음에 들고 명쾌한 해설 정말 고맙고요. 네. 저는 전화 처음 해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처음 전화 주셔서 아마 긴장도 많이 되셨을 텐데 그래도 좋은 내용으로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아마 처음 전화 주셨으면 정신 없으실걸요. 맞아요. 내 목소리 나가는 건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루닛으로 좀 굉장히 트렌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 아주 견조하게 567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끝나기 전에 600 한번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기대도 해보겠고요. 예. 자,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 붙여보겠습니다. 전화가 또 들어와 있네요. 전화를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올 바이오파마 예. 16,000원에 10%입니다. 아, 16,000원에 10%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혹시 그럼 요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난번에 좀 강한 상승도 있었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5%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목표 효과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잠시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종부 네. 전문가님, 한올바이오팜입니다. 요거 목표 주가 여쭤보시는데 수익 좀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제약주의 목표 주가를 물어보는 분들은 초보자고요. 이 한올바이오가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은 뭐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고 삼상도 되게 많고 뭐 하여튼간 좋은 기사가 많은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세게 밀리고 그랬던 것은 전체적으로 그 주식시장 그 저기 유럽 문제하고 제약주가 좀 약했죠. 그러면서 빠졌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제약주에 대한 기사를 너무 일일이 다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 자체가 그 의약 관련한 그 행정처에 무슨 뭐 좀 이렇게 좀 경고성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기사화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거든요, 이거. 여기서 핵폭탄 맞을 때는 그 안구건조증인가 뭔가 그거 그 삼상 결과가 안 좋아서 핵폭탄 맞은 거고 맞을 만큼 맞았고요. 근데 이 주식은 그 파이프라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식은 모르겠어요. 제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 팁을 드려볼게요. 제약주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냐면 이분이 매수하신 자리는 기가 막힌 자리.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올바이오를 제가 이렇게 좋아졌을 때 얘기할 때 이런 걸 고점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제약주는 기본적으로 시세가 터지면 기본 20에서 50%는 그냥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게 가는 애들은 거의 더블 가까이가 가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질문했을 때 이거 좋게 얘기했죠. 근데 이종복은 셀트리온 제약을 상대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여기 시청자분들 움직이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이 큰 주식도 5만 원대에서 9만 원 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10만 원으로 올라온 거죠. 9만 8천 원이면 더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그래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종복이한테 물어봐서 이종복이가 바닥에 있는 좋은 주식이다. 그러면 저점에서 사면 기본 50%. 그 초보자들은 그냥 반 딱 잘라서 25%.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목표가를 얘기하는 것은 부담 가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조종을 받을 때도 그냥 쫙 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어떤 주식은 저점을 깨고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 투자를 할 때는 딱 그렇게 하세요. 목표 수익을 정하는 거죠. 목표가보다는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목표 수익률.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대신 매수를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분은 초보인 것 같으니까 가격으로 이건 아무리 못 가도 2만 5천 원. 대신 중간에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 딱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 자세히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걱정되는 종목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이렇게 한올바이오파마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종목진단 2부에도 역시나 저희가 많이 좀 도와드렸는데 종목을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채택되신 분들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말 소중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공감되시죠? 이종복 전문가의 해안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 FOMC가 마지막 변동성 이슈인데, 저기서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면 5월 달까지는 또 여러분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어쨌든 뭐 저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계속해서 미스터 진단 시청하시면 주간 단위로는 제가 여러분들 케어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제가 차분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과 한쪽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어제 새벽 6시까지 그죠? 잠 못 자고 있고.
근데도 이 시장 전략하거나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죠? 아마 평상시하고 제가 피부나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더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참고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0.25를 인상하고 그죠? 기존처럼 여기서 기존처럼이라는 것은 파웰 의장 혹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어디서든 미국에서 이제 연준 금리 결정 가지고 이제 막 설왕설래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게 양호입니다. 양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봐요. 동결로 보면 순간적으로는 쏠 겁니다. 아마. 대신 동결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쏘지만 아 역시 은행주 사태가 심각한가 보구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차라리 0.5를 인상해버리고 빠져버리는 게 낫죠. 왠지 아시죠?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야, 그런 사태에서도 0.5로 인상한다고? 이거 연준 제정신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 결국은 물가를 완벽하게 잡고 그 뒤에 피봇을 할 건가? 오히려 역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이 나와도, 그죠? 어떤 변동성이 나와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종보기가 좋은 기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죠. 대신 시간이 뭐 한 2, 3일이 늦어지거나 한 일주일 정도가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작년 12월 달. 제가 지난주 전략 드릴 때 작년 12월 달, 작년 연말장 전략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CPI 수치를 봐야지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지금은 생각난 김에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지금 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종복이 머리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도 미쳐버리겠습니다. CPI 수치를 봐야 되는데 급격히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기회가 맞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전략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온 CPI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용이니까요. 여기까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PPI고요. CPI 이게 위에 있어야지 당황스럽네요. 자 보세요. CPI가 6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번에 경기 침체 은행주 사태 때문에 유가 폭락 나왔죠. 그죠? 금값만 올라가거든요. 이거 분명히 다음 달에 6 이하로 나옵니다. 이게 다음 달에 6 이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웰 의장이 한 얘기 중에 2월 달에 파웰 의장이 한 얘기 중에 분명히 이 사람은 3월까지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3월까지의 데이터 중에 여기 또 뭔 얘기를 했냐면 FOMC 전까지 요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는데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제가 성격이 섬세합니다. 보세요. FOMC 전까지 두 가지 지표, 즉 CPI하고 고용 데이터를 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CPI하고 고용은 분명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웰 의장이 샬라샬라 하면서 좀 떨어졌다. 대신 뭐 but 뭐 여전히 아직은 그죠? 조금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벌써 저는 파웰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시간이 안 돼서 독일 시장은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유럽 시장을 차트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수 밴드, 기존 밴드 유지. 이상하다. 이게 차트가 작아졌어요. 제가 키웠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성격이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보시면은, 자, 다음 주 시장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안 되겠다.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방송을 아무리 오래 해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지수밴드, 기존 밴드 유지. 그리고 제가 은행주 사태는 한 코멘트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CS 사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이것은 작년도부터
재작년 연말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독일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12월 2일인가 12월 5일 날 작년도도 제가 그래서 이 독일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봤던 거거든요. 저는 독일 유럽 시장에서 독일 시장을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유럽 시장에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고요. 근데 독일이 신고가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잡힌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수 밴드는 아직도 기존 밴드. 결국 307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 시장을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320에서 325에 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스닥 시장을 기준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대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독일하고 다우가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12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다우 등으로 봤을 때는 317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으로 보이는 거죠. 지지는 310에서 307 정도 되는 거고요. 나스닥만 보면 지수가 325를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독일과 다우 때문에 317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밀릴 때 310에서 307을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장이 밀릴 것 같을 때는 300 초반까지는 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종합해 미루어서 결론. 그죠? 예. 국내장은 지속적으로 종목들이 강력한 흐름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뭐냐?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칩 관련주 등 이들이 가장 강력한 주도주.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제약 등이 후발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우주항공도 오늘 치고 갔고요. 클라우드가 만약에 받쳐주고 인공지능 후발주가 만약에 받쳐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업종 대표주도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하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제가 독일하고 다우 쪽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스닥입니다. 보다시피 제가 마켓엔에서 나스닥 그 기준가를 알려줬거든요. 지금 보면 딱 12,700 부근이 이중보기가 금, 그죠? 옆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린 금에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고점, 이 라인입니다. 이걸 세게 치고 가기에는 독일과 다우가 급락이 안 나오면 이걸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나스닥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기세입니다. 근데 독일하고 다우를 보세요. 독일과 다우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주거나 이렇게 밀려버리면 나스닥 시장만 올라갈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쪽이 약간 꺾여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다우가 어느 정도 더 빠지면 1, 2, 3, 4, 5파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만들어지면 다우가 3만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3만 5천인가요? 3만 1,500원, 여러분. 예. 3만 1,500원에서 3만 1,000 수준 정도면 퍼센테이지로 한 3, 4, 12, 3, 5, 15, 3, 6, 18, 3, 7, 21한 5% 정도, 5% 정도. 그죠? 예. 요 정도 추가적으로 빠지면 그 정도 폭은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수가 세게 못 가는 겁니다. 대신 여기 정도에서 돌면 되는 거예요. 대신 돌면 여기가 또 저항이 돼서 밀릴 겁니다. 그럴 때 나스닥도 여기 어디에서 밀리고 하면서 차트 만들어지는 건 나중, 지금 일주일치만 봐야 되니까. 다우가 저항에 부딪혔고 한 31,500에서 31,000 수준 정도의 하락의 어떤 단은 열려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독일 시장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미스터 진단을 보는 거예요.
마케텐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게 독일이거든요. 이 독일이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있었고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도 그죠? 그리고 영국 구제금융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신고가 언저리에서 버팅기고 있었던 장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유럽 은행들이 나가 떨어질 거였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간다? 이미 이렇게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랬으면 되게 위험했겠죠. 근데 하늘로 용이 승천하듯이 올라갔어요. 대신 패턴 자체가 상승 쐐기형이라 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 쐐기형에서 머리가 꺾였기 때문에 목이 꺾였기 때문에 꺾인 만큼 빠지는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하면 14,50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4,50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열어놓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15,000이 저항이 되면서 또 대밀리고 하면서 시간 끌기 가겠죠. 그리고 깨져서 약세장에 가느냐 다시 올라가서 강세장에 가느냐. This is 하반기. 그래서 이번 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이슈에서 시장 대응하고 3, 4월 달 또 돈 벌고 5월 달에 눈치 보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냐 하반기부터 위험할 거냐 가이드라인 잡으면 역사적 변곡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이다.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아, 자, 이거는 셉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보셨어요. 아, 예. 진짜 이종복이라는 이름을 석자에 박아주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시장 전략을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거든요. 이 큰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그 후에 세부적인 종목별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목별 대응이 잘 안 되면 후에 저희에게 진단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두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단을 도와주신 이종복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곧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종복입니다. 자, 모여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아, 또 3월에 또 중요한 게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맨날 중요해요, 이렇게. 네. 아, 토마토 TV와 함께 이런 분들 함께 소화해 내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는 또 한 주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